오랜만에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할게요. 단맛있게 드슈. 그 전에 수그만하여. 새끼들 존나 우울한 노래를 틀어놔야지. 이상형. 야, 그리고 내 오늘 어떤 여캔분이 내 이상형이라고 지목했어. 오프닝 가자. 개쩔지? 개쩔지? 야, 이상형 월드컵 맨날 올리는 걔그 봉준이 팬 아이디가 뭐지? 제희라고? 야, 제희는 솔직히, 아, 이거 여기 있네. 야, 솔직히 진짜 막말로 제희는 있잖아요. 잠깐 타임. 제희는 저를 이상형 월드컵으로 저를 뽑아야 돼. 왠지 알아요? 딴 사람들은 다 방송했는데 나만 안 했잖아. 그래서 I think 이 새끼는 개구랍니다. 진짜 뭐 세야, 로렌, 뭐그또 누구야? 남순이 다 합방했는데 저만 안 했거든요. 이 새끼는 개구라예요. 네, 이 새끼는 개구라기 때문에 믿을 게안 되고. 네가 안 해준 거잖아. 남순이랑 합방인데 나랑 바로 어떻게 합방해? 이씨, 미친 새끼야, 이씨. 여덟 명이 왜 줄었지, 애청자? 저요?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형들. 예. 야, 그거 이상형 월드컵 이번 달거 어디 있냐고. 10월이라고 검색하면 되나? 이상형 월드컵 오랜만에 한번 하자. 니가 삐져서 안 했잖아, 씨스바로마. 죄송합니다. 오, 나 준호 형님한테 이번에 안 했네. 형님, 경찰 잘 보내세요. 제가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은지? 알겠어요. 은혜 어서 오고. 은혜님 어서 오세요. 네. 10월 이상형 월드컵. 야, 왜 남자 전용?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은혜님 안녕하세요. 네. 은혜님이라니 이 새끼가. 왜요? 은혜님 맞잖아요. 네, 저 팬이 간다면 별로 안 친하신 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은혜님 어서 오세요. 영어떼기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이건가? 이거다.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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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압축 풀기. 왜요? 네 K님이라 그랬다고요? 이맨 처음에 키면 존나 시끄러울 텐데, 지금 소리 조금만 줄여놔요. 아시겠죠? 소리 조금만 줄여놔요. 오, 좋았어. 야, 근데 우리 이상형 월드컵 하기 전에 그것 좀 정해놓고 하자. 아니, 솔직히, 저랑 방송에서 조금 엮여있는 애들은 탈락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제가 실수하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약간 사전에 미리 탈락시키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EX 사슴, 뭐 EX 유송아님, 좀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요? 왜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방송을 좌지우지할 거면 니들이 방송을 처해. 스바럼들아. 그러면 다 빼라고요? 그거 인정. K! 오랜만에 이상형 월드컵. 쉬어. 아, 쉬어! 하지 말라고, 그거 내, 현실에서 내가 유일하게 부린 애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훈이가, 형님 밥 식어주세요. 쉬어. 쉬어, 쉬어. 이러거든요. 아이, 그거 내 방송에서는 귀찮은다고 뭐라 그래서 안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고. 오랜만에. 여자 BJ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기분 나빠하기 없기.
자, 일단 저는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1등이 누군지 시청자분들 기억나세요? 결승에 누구누구 올라갔었고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아, 쉬어 그만하세요. 아, 유소나님이 우승하시고 결승에 또 누구 올라갔더라? 아윤님이랑 유소나님 올라갔었다고? 진짜 네 이상형으로 해달라. 그러면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외모 가지고만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는 성격도 포함시키는 거야? 어? 오로지 외모만? 외모는 나 좀 약간 꼬양이상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내 이상형은 왔다리 갔다리에요. 왜냐면 뭐 언제는 청순한 애 사귀었다가 언제는 귀여운 애 사귀었다가 언제는 섹시한 애 사귀기 때문에. 야, 근데 내가 이거 키면서 담배 피면서 이거 켜놓고 담배 피면서 뭘 찾고 있냐면, 뭐 없어야 될 사람이 몇 번째 있다거나 그런 건 없지. 외질 뽑으면 현피 간다 씨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용님 별풍선 1029개 막쳐 쏘져 다죠. 형님, 나이슈 나이 따랑해. 나이 따랑해. 자, 그럼 이상형 월드컵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한 6개월 만에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건데, 뭐 6개월 동안 저를 이상형 월드컵에서 1등 시키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인정? 그리고 이거는 외모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성격은 아예 노 포함시키고 그냥 외모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던데? 아, 지랄아 너. 닥치세요. 헤이, 마파초님. 마파초님께 또 일주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도록 할게요. 아, 진지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시끄럽다. 잠깐만요. 빨리 좀 처해라. 알겠다고, 이 미친놈아. 자, 함소율님 vs 주영스트. 주영스트 화띵. 아, 화띵님 존나 매력이 있던데. 아, 야, 128강에서 입 털면 안 돼. 릴린 누구야? 아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냐? 신입 BJ라고? 오케이, 뉴 페이스 인정.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아니, 나와 이거 만든 새끼. 뭔 재수줍쇼도 아니고 미쳤나 진짜 이씨. 미친 새끼인거지 진짜 이씨. 진짜 고소할게요. 진짜 고소할게요. 좀 약간 밝은 걸로 음악 듣게요. 잠깐만요. 진짜 봉빡이 형들, 봄빵이 형들 미안한데 봄이 요즘 봉준이 닮았더라.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봐줘.
와, 좋아. 아, 근데 이거 어렵다. 128강부터. 이규는 누구야? 외모만 보고. 하지 말까? 피츄도 얼마 전에 실제로 만났고 사슴이도 얼마 전에 실제로 봤는데 하지 말까? 피츄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비제이 현미 이건 누구야? 박가을님 존예더라고. 실물 진짜 니들 여도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아 그 동반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 주제에. 아 진짜 죄송합니다. 둘 다 존나 이쁜데? 예린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예린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아콩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하랑아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대지표가 X같아.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셀링님 진짜 죄송합니다. 사과 왜 하는 거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이씨.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오로지 외모만 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외모만 보고. 씨발 이거 하지 말까 진짜. X같네 진짜. 아이 X같네 진짜. 이거 하지 말까. 아이 도화 안 고르면 삐진단 말이에요. 근데 도화에 미안하다. 진짜 외모만 보고. 아 진짜 보보님 죄송합니다.
아, 그 진리야,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이. 오, 64강. 오, 64강. 오케이. 근데 나 지금 이거 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 진짜 개폭동 날 각이지. 아씨, 막 내까지 게 뭐라고. 아우씨. 야, 근데 몇 강부터 방송 화면 볼 수 있는 찬스 줄 거야? 8강부터? 아, 16강부터, 오케이. 7,000달이 실화냐? 어, 진짜? 내가 진짜 세기형님은 남순을 위해서 포기해 준다, 진짜. 무은님 별풍선 이기기 축구에 맞춰 도전하죠. 아이, 니가 인겨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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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다음 기회 하지 마세요. 이씨. 외모만 보고, 외모만. 그 예쁘긴 예쁘지. 어. 합방 안 합니다. 야, 이거 다음 거부터, 그러니까 128강에서 64강 되면 랜덤으로 짬뽕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재수 줍쇼야? 원재 미안하다. 나 진짜 권도현이 얼마 전에 실제로 봤는데 진짜 이쁘시더라고. 아, 근데 릴리님은 진짜 누군지 궁금하다. 시청자분들 궁금하죠? 아니, 릴리님은 누군지 진짜 알 길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시청자분들. 릴리님 시청자분들이 신입이라고 진짜 예쁘다 그러는데, 어, 방송 잠깐만 한번 볼게요. 어, 왜냐,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얼굴을 모르니까. 어, 잠깐만. 오!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노? 억울하게 예쁘게 생겼네? 오. 아, 야, 매너 채팅해라, 진짜. 조폐기 전에. 어, 매너 채팅해라. 니들 거울 봐라. 지랄하지 마라. 아니, 나는 외지리님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진을 이런 걸 해놨어요? 진짜 이 만든 사람 진짜 이상하신 분이네? 야, 그리고 나한테 아까 외지리에 뽑으면 현피 온다고 했던 분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 근데 형님 항상 매달 업데이트 한다고 정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 나 외지리. 이나짱도 이쁘지만. 영영이 성냥 잘 됐더라.
테디. 아, 유수환님은 탈락시키기가 1회 우승자니까? 닭 쏘느라고요? 아, 그니까 계속 나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꺼져, 이씨! 양팡, 이씨! 벤소사삼님, 별풍선님께 맞춰줘 다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브이에서요. 진짜 외모만 보고 하는 거다. 진짜 체인이가 매력 개쩔거든. 어렵네. 와, 어려워. 솔직히 비교가 안 되다고. 왜? 봐봤다, 봐봤다.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8,500달이 9,000달이 간다. 이은혜님. 서예원 vs 도예분, 예분님. 오리 vs 박민정. 아씨, 어려워. 그럼 민정님 친오빠 골라시구래. 소나님은 1회 우승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을 일부러 시키겠습니다. 와, 존나 어렵다. 나 이거 하지 말걸. 진짜 괜히 떨어뜨린 사람들한테 존나 미안하고. 이씨, 저 일단 밥 좀 받고 올게요. 잠깐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소리베베 사탕. 아야금. 지연이. 와, 이때부터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도이분부의 사탕. 사탕. 옥수치부에서 아야금. 아야금.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외모만 보는 거야. 성격이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외모만. 아윤님. 소리베베님. 위지레님. 소니. 사슴님. 그만이. 아, 왜요? 외지를 실물로 보면 예쁘다고요. 개취 존중 좀 해주세요. 현피자고요? 아니, 죄송해요. 외지를 골라서. 아니, 외지를 실제로 보면 예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는 얼굴. 기회주의자 광어라고요? 그 외질 빤다고 철구가 나한테 잘해주겠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계속 갈게요. 사탕님 vs 아이유님. 사탕님. 마성의 사슴 vs 외지레 마성의 사슴 소원님. 철구가 돈 줬네. 안 줬다고! 아, 근데 대진표 꼬라지 봐. 일단 사슴한테 전화해. 일단 사슴한테 전화해. 죄송합니다. BJ 사탕님 vs 소리 베베님. 아, 진짜 존나 어렵다. 아, 근데 이 사진이 개쩌는 것 같아. 영상 한번, 영상 찬스 한번 쓰자고. 잠깐만요. 아니 진짜 금원이는
근데 금원님은 합방을 어차피 못해요. 세빈이랑 찬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 방송국에 영상이 있나? 이거 너무 야하다, 위에 옷이, 그치? 아, 확인했어. 다행이다. 와, 이분 진짜 골반이. 댄스 영상은 없나? 댄스를 왜 찾아? 외모 보다며. 몸매도 외모잖아, 이 정우택이가 사진 미친 새끼야. 보면서 막구미 나면서 고르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을까? 베이비 터치 라이크 댓 터치 라이크 댓 씨발 이거 내 썸네일 아니냐? 내 유튜브에 다 저건데. 아 매니저 채팅창을 또 확인하래. 아 오래 못 자 그리고 다른 데 가 소리 베베. 아니 대세랑 방송한 거에서 그거 있지 않냐? 일어나 댄스 하시는 거? 네, 어차피 얼굴 끝. 어?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 사랑한단 말. 어. 아 맞다 소리 베베님.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인데. 아 이거 결국에 새야 고른 거 알고 있어요. 이거야? 이게 댄스 영상인가? 유튜브 김봉준이 나와. 받으십시오. 예. 네. 아, 배터리 충전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간쯤에 몸이 있다고? 그는 네, 태연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주셔서. 아, 팽알 부탁드려요. 나 파괴 안 시. 참아요. 아, 댄스하는 게 왜 없냐? 우와. 나오라고 이 자,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네가 내 이상형이다. 그러면 금화님 전화 연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안 하시더라고. 제가 예전에 컨텐츠 아니 합방을 한번 하기로 했었어가지고 번호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귀찮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보세요? 형 백국 보고 1등으로 골랐지 꽂혀서. 방풀 중이구만. 방풀 중이구만. 근데 이 방 터렛 개심하거든요? 이 방의 회장님이 남순이 팬인데 남순이 빼고는 터렛 개심하거든요? 방풀 중이구만. 소리베베님은 내가 전화번호를 몰라요. 주접 떨지 말고 밥이나 먹어. 전화기가 꺼져 있네.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재밌지 않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신입분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봉준이가 안다고? 아이 뭐 통화해서 뭐라 그래. 어우 결승 올라가셨는데 탈락하셨어요 그러냐? 야 괜히 이것 때문에 막 삔또상하고 그런 BJ분 없겠지 진짜. 시청자분들 맞죠? 진짜 뭐 막 삔또상하고 그런 분들 없겠지? 소나님 삔또 개상했다고요? 진짜가? 이미 상했어. 누가 상했는데? 보보님 존나 삐졌다고? 도와 도와 방송 안하고 보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죄송합니다. 짜라란 짜라란 쩐쩐쩐쩐 짱짱 짝짝 쿡짝짝. 뭐라는 거야 나. 아 어디 모자란 애처럼 왜 얘는 캠 설정을 왜 이렇게 해놔? 실물이 훨씬 더 이쁜데. 진짜 실물이랑 다르게 나온다. 실물이 훨씬 이쁜데요. 뭐요? 미쳤나 이 새끼야 진짜. 뭐요? 뭔 일이지? 뭐지? 진짜 실물이랑 다르게 나온다. 실물이 훨씬 이쁜데 뭐지? K님이에요? 리얼 K님인가? 진짜? 짜증이겠냐 이.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오랜만에 소닌 댄스 한번 볼까? 오! 캠 설정 좀 어떻게 해요? 실물이 더 예뻐요. K님이 캠 설정 잘하긴 하지. 이건 까는 거 아니냐? 시발 새끼가. 카이자님 두 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약간 캠 설정 되게 이쁘게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디스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디스 아니냐? 아니야. 아니 아니야 디스가 아니라 아니야. 근데 케인 지금 진짜 실물 아니야. 개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개판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이거 아니야. 관심도 없는데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되게 이쁘게 생겼고 되게 하얘. 아 너를 까봤어. 걱정하지 마. 되게 아, 개판이라니. 그 뭐지? 되게 도련님 같이 생겼어.
뭐야 그거? 디스했으니까 디스해가지고 삐졌으니까 혹시 댄스? 아 댄스요? 잠깐만. 아 맞다, 그 얘기 한 번만 해줘요. 뭐요? 그 뭐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 뭐지? 그 뭐 그 하여튼 쓸데없는 애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한 마디가 인방결 내가 맞구만. K님이랑 만났었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 난 근데 나는 K님을 실제로 얼굴을 본 게 몇 번 안 되거든. 제가 방송 접을게요. 오. 근데 얘기 좀 해줘. 미래는 모르죠. 서로 기분 나쁜 일이니까. 그래 맞아 진짜 서로 기분 나쁜 일이니까. 저 뭐라 개소리할까 가! 각자 지금 난 혼자가 좋아. 노래부터 말끝까지. 가! 헛소리할까 봐 가! 아 헛소리할까 봐 가! 빨리. 내가 원래 좀 예뻐. K가 기분 왜 나빠? 아 귀여워. 그니까 이분은 좀 약간 나를 한참 자기 아래로 보시네. 그럼 뭐 할까? 가볍게 뭐 하지? 근데 나는 진짜 남캠분들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뭐만 하면 가래. 나 같은 애 너무 삔또 상했네 이 새끼. 삔또는 삔또고 댄스는 보고 나가 온 김에. 베베 한 번 더 해? 베베 한 번 더 해? 바로 해주시네. 이거 끝나고 연장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삔또 상한 거 삔또 상한 거도 니들은 삔또 안 상했잖아. 댄스 봐야지. 댄스 봐야지 댄스 봐야지. 좀 이따 내가 베베고서 100개 쏘면 한 개씩들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애교초 형이 555개! 근데 애교초 형님 여기 방 열흘이던데 열흘 권한으로 합방 한번 안 되겠죠? 으악! 허리 보여주세요! 아 그건 안 된다고?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같으면 하겠냐? 내가 왜 베베. 야 베베가 막 골반 댄스 아닌가? 근데 여기까지만 올렸으면 좋겠다. 인정? 아이고 아이고 골반. 아이고 야 저거 솔직히 골뽕 아니야 골뽕? 베베 오! 아이고! 조금마저 청바지 위로 올라온 거 보니까 어쩜 이렇게 몸이 꼬이는지 베베 이거 너를 강이 맞아? 예뻐해 예뻐해 내 모습이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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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선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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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봐 Tell me I'm your baby baby You make me 열어 열어 다음 주 앞에 베베라고? 야 그럼 난 밥은 언제 먹냐? 아이씨 밥이 넘어가냐고 그건 그래. 아이고 야 씨발 저 손이 되고 싶다. 난 저 옷이라고요? 벙어리 할게요. 열혈 팬이 미쳤나 진짜 이씨. 연장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 진짜 개 깔끔하게 해주었는데 렛츠고. 그리고 금화님 전화 오셨네요. 렛츠고 렛츠고.
그만님 지금 전화 들어오는데 나도 안배 튕겨. 씨. 호롱이야 호롱이야. 아니 다들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 씨발 받으려고 그랬는데 끊겼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팬가 진짜 개쩌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다들 달리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의 계절제? 역시 화력이 오빠의 계절제? 진짜 쩔어. 진짜 존나 많이 왔는데? 진짜? 그치? 야 진짜 존나 많이 왔어요 여기.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오씨 무슨 소리야? 이봐 우리 알로님 못 쳤다고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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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가? 아 진짜? 우리들의 클래스를 보여주자! 아, 그러면서 왜 니는 왜 여기 있는데 미친놈아. 와! 화력 보소 이씨. 트위 누나 바쁘대. 어. 미친 아 진짜 쏘개 썼어 진짜? 쏘개를 쏘셨어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다들. 뭐야 진짜. 아 뭐야. 그럼 전 아직 이만. 아직 토미 계속해? 대박 썼고. 다들. 개쩔죠? 그리고. 금화 댄스 이거 보면서 전화하는 거 인정? 첫날 풍 쏴준 BJ 탐방 가보자. 첫날 풍 쏴준 BJ 나 다 가지 않았나? 어 지금 달라질 것 같지 수도 있겠네. 몰랄게. 아 근데 아까 그게 개쩌는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어. 야, 그, 중국인 들어와서 중국말 거리는데, I don't know Chinese language. 눕방이 개쩐다고? 아, 나는 일어나 있는 게 더 쫄텐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뭐 하세요? 네, 저 그냥 찍고 왔는데. 아 그래요? 휴대폰 꺼져 있더라고요. 네, 뭐 꺼졌었어요. 왜요? 아, 그 전화를 한 이유가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자꾸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왜요? 혹시 씻으면서 아프리카 안 보셨어요? 씻으면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봐요? 아 그런가? 저는 씻으면서도 보거든요. 아 지금 방송하세요? 네, 방송하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 시청자분들이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했다고. 아니, 네. 어? 뭐예요? 그 전화를 아, 제 사진 내리고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내릴까요? 네. 어, 알겠어요. 오 씨발 여기도 있네. 아 그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네네네. 그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했거든요. 아 네. 아 진짜요? 오늘요? 네, 근데 광탈했어요? 아, 예.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죄송해가지고 이거 괜히 기분 나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한테 다 전화하고 있어요? 아, 예. 아, 진짜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근데 뭐 상관없죠. 그마님이 이상형에서 저는 아예 없으니까, 그쵸? 아니요, 저 케이님 결승 올렸는데 옛날에 했을 때. 누구 결승이었는데요? 저 남순님이랑. 아 남순 케이요? 네. 그래서 결국에 남순이가 이겼죠?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약간 반강제성. 아 채팅창 물타기가 심했다? 아. 어허. 그러면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마님이 우승했어요? 저요? 왜요? 아, 예쁘셔가지고. 아케이님도 잘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아직 실제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네. 실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 아, 실물이 더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케이님 같이 생긴 사람 좋아해요. 약간 그 기생라비 같이 생긴. 아, 저 옛날에 말하지 않았어요? 저 그 저 케순이었다고 고등 아 중학교 때인가? 아 진짜요? 네 말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중학생 때 꿈을 한번 이뤄보실래요? 아니요. 아 왜요? 저 그래서 케이님을 완전 자주 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 케이님 알아요 저 옛날부터. 아 진짜? 그 케이님이랑 완전 둘이 양대 산맥 이룰 때 봤어요. 오 그러면 진짜 언제 날 잡고 커피 한 잔이라도. 네. 아니 그렇게 자꾸 선 긋지 말라고. 진짜 실물이 더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더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아, 별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저는 진짜 그마님처럼 천사같이 생기신 분을 처음 봤어요. 아, 무슨 소리야. 진짜 저는 만나면 진짜 날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겁니다. 아, 진짜요? 아, 이제 개소리에 죄송하고. 네네네네. 네네? 이 새끼 중학생 때 캐순이었다더만 다 컸노! 아 고등학교 고1 때인가 여튼 그때. 아 고등학생 때. 응. 그러면 조만간에 진짜 날 잡아서 진짜 별거 안 하고 그머님 뭐 야외 방송에 제가 나가든 그렇게 잠깐 커피 한잔 마시는 방송을 한번. 아 네 네. 진짜예요? 야외 방송을 원래 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셨고? 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약간 제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 예, 좀 뭔가 창피해요. 뭔가 부끄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마님 나중에 이건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이상형은 이상형 뿐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 둘 다 서로 이상형 월드컵 1등 했던 걸로. 아 네. 그리고 제 팬분들도 진짜 그마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좋아해요. 저희 팬분들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예전에 가니까 터렛이 심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이 하여튼 내일 학교 잘 가시고 좋은 네, 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가 나랑 똑같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저도 아까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다가 존나 두드려 맞았거든요. 아, 주작꾼. 그러니까 저 이거 한 세 번 한 것 같아요, 실수.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좀 약간 좀 네. 머리가 텅텅 비었네. 아니에요, 저는 안 비었어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씨. 아니에요. 하여튼, 그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은 방송하시나요? 내일 해요. 그럼 내일, 이상형 월드컵 1등한 기념으로 탐방 한번 가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마야, 잘 자. 네, 잘 자요. 근데 본명이 뭐예요? 아, 이거 방송에서 안 말했는데.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네. 그마야,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오빠라고 해주면 안 돼요? 오빠 잘 자. 으아! 심장 저리됐다. 야, 엠뷸런스! 하여튼, 그만님 잘 자고, 하여튼 내일 방송할 때 갈게요. 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심장 저리.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왜요? 왜요? 지구 종말론. 내일 23일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한다. 근데 23일 지났잖아. 귀엽네. 귀엽네. 우리 그마 귀엽네.